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. 오늘 만나보는 모델은 저번에 현대 아이서티 N에 이어서 또 새로운 아이서티를 데려왔습니다. 저번에는 현대 아이서티 N 모델이었다면 이번엔 좀 일반 모델인 현대 아이서티를 데려왔는데, 일단 이 모델은 제가 어렵게 구했어요. 웰리즈에서 예전에 있었던 건 아는데 예전에 있던 24스케일은 너무 가격대가 세가지고 못 구해서 이번에 좀 64스케일 미니카로나마 이 현대 아이서티를 데려왔습니다. 일단 이 현대 아이서티에 대해서 이제 실차점부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, 이 현대 아이서티 같은 경우는 투스카니의 엔진 포텐셜을 가지고 온 차예요. 이 현대 투스카니라는 모델의 엔진 포텐셜을 가지고 왔던 모델인데, 왜 그 차가 현대 투스카니의 엔진 포텐셜을 갖고 왔냐? 좀 주행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인 걸로 알고 있어요. 물론 이 차가 달리기에 세팅된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행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현대 투스카니의 엔진을 좀 더 디튠해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 현대 아이서티 같은 경우는 달리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현대 투스카니의 그 엔진을 그대로 가져올 리는 없을 것 같고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디튠해서 가져왔을지 않았을까 생각해요. 조금 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디튠을 해서 가져오지 않았을까?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. 약간 디튠이 무엇인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. 일단 디튠 같은 경우는 좀 더 엔진 파워를 낮추는 튜닝입니다. 좀 기존에 있던 고마력 엔진에 좀 더 파워를 낮추는 튜닝이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엔진 튜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. 파워를 올리는 튜닝이냐 파워를 낮추는 튜닝이냐,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, 일단 파워를 올리게 될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. 일단 파워를 올리게 될 경우에는 좀 더 엔진 파워는 올라가겠지만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.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, 대신 파워를 조금 더 낮추게 될 경우 좀 엔진 파워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치고 나가는 힘이요, 일단 치고 나가는 힘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토탈 밸런스가 좋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어찌보면 그래서 디튠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에요. 왜냐? 좀 더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는 튜닝이기 때문에, 그래서 어찌보면 디튠을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찌보면 투스카니의 그 베타 엔진이라고 있어요. 예전에 현대 투스카니에서 했던 2.0인가? 그 차에 베타 엔진을 탑재해줬던 이 아이서티엔인데, 그래서 일단 이 아이서티 모델 또한 현대 투스카니의 베타 엔진을 써서 전륜구동 플랫폼을 쓰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로로 배치되어 있는 방식이라면 이 차 또한 전륜구동 플랫폼을 쓴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아이서티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 차의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한번 이 현대 아이서티의 전면부를 보시면요, 역시 전면부 디테일도 훌륭합니다. 이런 전면부의 헤드램프 디테일에서부터 사이드미러나 라디에이터 그릴의 현대 로고까지 전체적으로 전면부에 흠잡을 데 없는 디테일은 마음에 들어요. 솔직히 전면부의 퀄리티 같은 경우는 흠잡을 데 없는 이유가 이런 헤드램프 도색이나 라디에이터 그릴, 그리고 번호판 패널, 그리고 사이드미러 디테일까지도 확연하게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한번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보시면 역시 측면부의 바디라인 또한 이런 해치백만의 그 멋을 잘 살려줬고, 이런 해치백만의 전형적인 동글동글한 바디라인 디테일도 잘 재현이 되어 있을 뿐더러, 그리고 도어 캐치나 주유구 디테일에서부터 전체적인 측면부의 바디 퀄도 상당히 훌륭합니다. 그리고 이 차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의 5 스포크 휠 디테일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. 미니카 제품임에도 이런 5 스포크 휠 디테일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한번 후면부가 보시면 좀 후면부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, 사실 후면부 같은 경우는 바디 색상하고 테일램프랑 일체화된 게 좀 아쉬워요. 좀 일체화된 이 테일램프 디테일은 좀 아쉽습니다. 왜냐? 바디 색상하고 테일램프의 좀 경계가 좀 모호하다랄까요? 물론 자세히 보면 테일램프가 어딘지 바디가 어딘지는 알 수 있지만, 좀 대충 봤을 때는 좀 테일램프랑 바디가 좀 모호한 느낌이라 좀 아쉽긴 합니다. 좀 대충 봤을 때는 테일램프랑 바디가 좀 약간 모호한 느낌이다, 그래서 좀 아쉽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솔직히 전면부 같은 경우는 크게 흠잡을 데는 없는데, 후면부에서 좀 같은 빨간색 바디이다 보니까, 그래서 빨간색으로 테일램프로 포인트를 준 게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네요. 왜냐? 좀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그런지 테일램프를, 그래서 바디랑 좀 약간 모호해 보이는 느낌이 조금은 아쉽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, 그래도 후면부의 퀄은 나쁘지 않아요. 테일램프를 제외하고는 뭐 로고 프린팅이나 배기 팁 디테일은 훌륭히 잘 재현을 해주었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아이서티에 대해 토탈 평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제가 이 현대 아이서티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런 느낌입니다.
후면부의 테일램프의 좀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어요. 후면부의 테일램프 포인트가 살짝은 아쉽긴 하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. 솔직히 후면부의 테일램프만 좀 더 바디 색상하고 좀 일체감을 준 게 좀 아쉽긴 해요. 왜냐면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빨간색인데 바디 색상도 빨간색의 바디라 좀 더 겹쳐 보이는 느낌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퀄은 좋아서 그나마 봐줄만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현대 i30 다이캐스트 출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. 캔바!